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 정말 멋진 자동차잖아요.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승하는 프리우스는 이 차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한층 더 멋지게 발전된 프리우스 5세대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뭐 스포츠카야? 이거 람보르기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이 프리우스 얼마나 멋져지고 얼마나 뛰어난 자동차로 거듭났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전 프리우스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우스 미래적이에요. 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면에 잠깐만 이게 맞나? 라는 얘기들도 있었죠. 요 직전 프리우스는 더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직전의 프리우스는 앞부분을 무슨 가위로 잘라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램프가 중간중간이 막 잘려 있기도 하고 이게 뭐냐?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혁신성만큼은 누구나 인정했던 자동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해.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자동차하고도 뭔가 굉장히 달라 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자동차가 바로 이 프리우스였죠. 하지만 이제 프리우스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술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에만 강점을 뒀던 그런 자동차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프리우스는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는 자동차다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화려하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죠. 외관을 봤을 때 이전에 사람들이 싫어했 있었던 그런 이상한 라인들 그런 것들 다 삭제됐고요. 그러면서 라인들이 다 당위성이 있는 라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네요.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이유가 있는 라인들도 꽉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인이 미끈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외관이죠. 어렸을 때 봤던 미래 자동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포츠카가 떠오릅니다. 일단 앞유리가 이렇게 쫙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도 멋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깎여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뭐가 떠오르세요? 페라리 떠오르신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요거 아주 특이하죠. 어지간한 자동차들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닛을 공중에 띄워버리는 거, 일단 디자이너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파격을 가지고 가면서도 에어로다이나믹을 극단적으로 키워놨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프리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필러도 같이 누워있어요. A필러가 이렇게 누워서 거의 천장 끝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한 라인을 긋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유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엔 프리우스는 유리가 이렇게 작은 차가 아니었죠. 개방감이 좀 크고 그냥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의 느낌이었 다면 이제는 정말 스포츠카 비율의 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리가 어느 정도냐면 두 뼘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유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넓은 면이 2뼘이 안 돼요. 이건 실용적인 자동차의 비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프리우스가 사실 1세대 프리우스는 뭐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2세대 프리우스가 되면서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환경운동가들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셀럽들이 그냥 당연히 어디 행사장에 갈 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타는 차가 프리우스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엄청나게 히트 쳤죠. 2세대 프리우스, 3세대 프리우스까지는 상당히 히트를 쳤다가 근데 4세대가 되면서 친환경이라는 게 그거 맞아? 우리가 원했던 게 하이브리드 맞아? 라는 상태로 살짝 바뀐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등장했으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더 이상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셀럽들도 더 이상 프리우스 타지 않아요. 셀럽들은 당연히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프리우스의 장점이 뭐였지? 프리우스의 장점은 하이브리드야? 아니야. 프리우스의 장점은 하이브리드 플러스 그 차가 프리우스로 보여지는 거야. 그만큼 그 차가 세련되고 섹시하고 멋있고 그리고 남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별점이 있는 게 프리우스의 장점이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런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전 4세대 프리우스의 단점, 디자인이 조금 이상했다 라는 것들을 이제는 확실히 받아듬고 앞으로 도요타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언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자, 실내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오, 선루프 살짝 작긴 합니다. 한 2뼘이 안 되네요. 유리면보다 실제로 개방면이 더 작아요. 유리는 요 앞까지 있어. 요 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방되는 안쪽 플라스틱이 좀 작아서 이 유리가 다 노출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테리어에서 기어 시프터 굉장히 짧죠. 기어 시프터가 짧으면 그만큼 이 자동차가 스포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있었던 프리우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이 정도라면 만족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나면 기어시프터가 여기 있어서 좋아 라는 건 있겠지만 뭐가 없어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없어집니다. 수납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차는 수납 공간이 정말 작은 자동차입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그렇게 깊진 않고 이쪽 도어 포켓에도 수납 공간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작다, 차가 좀 좁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그렇지만 수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여기 세로로 어느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요.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은 자동차는 뭡니까? 스포츠카죠.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을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수납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 중에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게 있잖아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이 생겼는데 이거 무선 충전 됩니까? 안 되죠. 이 차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어요. 에이 설마 요즘 무선 충전 패드 없는 차가 어딨어요? 하시겠지만 없어요. 이게 무선 충전 패드인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왜 빠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밑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히든 스페이스가 있지만 이 히든 스페이스에 뭘 넣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뭔가 놓고 오실 겁니다. 차라리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주지. 그리고 여기 보면 USB-C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차와 연결되는 부분, 오른쪽은 충전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에 넣으면 충전이 안 될까? 아닙니다. 됩니다. 되면서 연결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걸 굳이 두 개 버튼을 눌러서 충전만 되라, 연결만 되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고요. 이런 버튼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핸들의 리모컨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커서 많은 버튼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버튼을 좁은 데다가 막 껴넣다 보면 버튼이 너무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노인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튼으로 만든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버튼이 이렇게 넓으면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기능들을 하지 못합니다. 기능들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요. 특히 여기서 뮤트 버튼이 없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뭐 GM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화 스위치를 누르면 뮤트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전화 스위치 뮤트 기능으로 고쳐줬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뮤트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안 넣어줬다.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계기판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사이버 포뮬러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기능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감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조금 묘하긴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 스타트 스톱 버튼 같은 거 저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핸들이 있으면 핸들보다 더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고 쉽게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조수석 쪽에서 보면 이 뒤쪽이 그냥 파여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마감이 왜 안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마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형 도어 캐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 스위치가 딸깍 하면서 이게 열려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 캐치 잘 만들었죠?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는 점이 아쉬워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문 자체가 작기도 작아요. 이 차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아반떼를 떠올려 보시면 아반떼보다 좀 작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딱 느껴지는 느낌은 머리가 살짝 닿네 라는 느낌이에요. 허벅지 약간 뜨고 머리 공간이 약간 부족하지만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결코 나쁜 뒷좌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뒷좌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넉넉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딱 맞는 뒷좌석이라서 아반떼보다 한 등급 혹은 반등급 아래급의 자동차의 실내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스포츠카의 뒷좌석이라면 굉장히 넉넉한 뒷좌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이렇게까지 스포츠카처럼 깎아놓은 걸 감안하면 그럼에도 이 정도의 공간을 뽑아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받이 기울기는 보통의 자동차들에 비해서 등받이가 상당히 서 있는 편입니다. 장거리 갈 때 좀 불편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뭐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거나 괴상하게 앉아
앉아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편안한 좌석이 아니라 정직한 좌석, 건강을 위한 좌석, 그런 느낌이 드는 등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도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듀얼 선루프라는 이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잡이 옆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이 ASMR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반떼보다 조금 못하다, 아반떼가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의 그런 소재들입니다. 소재 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큰데요, 헤드레스트의 크기는 거의 볼보의 헤드레스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겠죠. 팔걸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무난한 팔걸이입니다. 뒤를 젖힐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딩을 할 수 있는데요, 폴딩했을 때 와 이거 되게 높네.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건지.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요즘 도요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좀 팔랑팔랑하죠. 선반이 뭔가 이렇게 빤빤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팔랑팔랑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아래 있는 것만 안 보여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다 돈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트렁크 공간 이 정도인데 사실 뭐 굉장히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뭐 스키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짐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정도, 골프장에 갈 때 이거 하나를 폴딩하고서 골프백을 넣으면 딱 적당한 정도. 골프백 같은 것도 사실 안 들어가 할 것 같이 생겼지만 이쪽을 보면 엄청나게 팔았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길게 팔아서 가로로 골프백이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수납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흰색 스티로폼이네. 아니 어디가 하면 스티로폼을 하더라도 검정색으로 해서 주변하고 좀 색깔을 매칭시키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메이커는 아니에요. 해치로 열리니까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해치는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짐을 실어보시면 해치가 훨씬 더 잘 실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뒷좌석을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특이한 점은 이 바닥이 굉장히 높아서 뒷좌석을 폴딩했을 때도 저렇게 높이 폴딩되는 걸 볼 수 있죠. 바닥 높이가 어지간한 사람들이 봤을 때 허벅지 수준이에요. 앉았을 때 이렇게 걸터앉게 됩니다. 이게 지금 대형 SUV도 아니잖아. 대형 SUV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바닥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도 한 두 평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두 평밖에 안 되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나요? 너무 작지 않나? 근데 아마도 짐을 이렇게 위로 때려 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높이는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어로를 위해서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프리우스 간단히 겉핥기를 했는데요, 겉만 봐선 안 되죠. 실제로 이 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금 저는 일본에서 한참을 타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다시 시승을 해보는데, 일본은 길에 주차 못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든 차를 뽑으려면 이 차를 어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만 차를 살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렴한 데를 어떻게든 찾아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빽빽하고 우리에 비해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이런 환경에서 대체 어디다 임대할 거야? 대부분은 기계식 주차장에다 임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뭐가 문제예요? 충전기를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안타깝게도 전기차를 줘도 탈 수가 없어요. 도요타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도요타만큼 일본적인 회사가 없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도입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정말 집이 다 나눠져 있으면 전기차 충전기를 집 개수만큼 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는 이렇게 3D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3D 이 많은 사람들의 주차 공간 아래에 있으면 되고, 전기차 충전기를 야외에다 설치할 필요도 없고 비도 안 맞고 뽑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서 그대로 차 몰고 나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키오 도요다 회장이 전기차는 아직 멀었어요, 전기차 말고 우리는 하이브리드가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적어도 일본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충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야지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렇게 약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리우스 장인정신으로 이 하이브리드 정말 갈고 닦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어렵다는 대한민국의
연비 리터당 20km를 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달성해내는 거,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우스 아주 잘 만든 차지만 이게 미래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과도기적인 자동차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놓고 시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시승했던 차는 하이브리드였고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3,990만원이라고 합니다. 3,990만원? 아 그랜저 가격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어림없지. 아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4,990만원입니다 아니 5,000만원이야 이걸 전기차 사지 왜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도 없고요, 보조금도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의 가격이 5,699만원이잖아요 그거는 전기차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거의 400km 나오는 전기차, 퍼포먼스도 강력하고 공간도 크고 뭐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자동차인데,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한 60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5,000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라고들 하죠.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보다 더 싼 거예요. 테슬라 모델 Y가 보통 아이오닉 5, 6가 5,000만원 초반이거든요. 5,000만원 살짝 넘는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4,000만원 초반에도 살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1,000만원이나 더 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팔겠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거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정말 몇몇 사람들의 특이한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우스의 핵심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3,99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3,990이면 아유 그럼 납득되죠. 갑자기 차가 싸게 느껴지네. 어라? 어라? 한 번에 못 돌아? 한 번에 못 도는 내가 셋이야? 도요타 캠리, 프리우스 둘 다 못 돌아가고 지금 버벅버벅했습니다. 아 회전반경 너무 길어요. 이 회전반경에 대해서 도요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후륜구동 자동차들은 회전반경이 짧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도요타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수준으로 회전반경이 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기 있는 거 지금 그래픽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픽 디스플레이면 그 안에 있는 걸 되게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쁘게도 꾸밀 수 있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램프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램프 불을 켰을 때 나오는 그 느낌, 그걸 그대로 그래픽화 시켜서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그대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래픽 디스플레이인 걸 알리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도요타의 그 보수적인 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무려 732km가 떠 있습니다. 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데 왜 또 잡으라 그러지? 이거 뭐야? 나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사용 불가가 떴어. 예전에 우리나라 차도 이랬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들은 요 수준을 넘었거든요. 정말 아주 미세하게라도 힘을 주고 있으면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요즘은 센서를 다 장착해서 센서를 갖고 있는 자동차들, 예를 들면 그랜저라든지 우리 EV9이라든지 요런 차들은 그냥 핸들에 손만 얹으면 확실히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데 잡으세요 라는 멘트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프리우스만큼은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하던 그 시절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비록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계기판을 앞으로 띄워놔서 핸들 위쪽으로 계기판이 보이니까 정면을 본 상태로 아주 편하게 계기판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보통 요즘 계기판이 너무나 가까워서 이렇게 가까우면 계기판을 보다가 앞을 보다가 할 때 초점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거리를 상당히 띄워서 눈이 그다지 피로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에서 하이브리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전기만 작동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가속페달 꾹 밟으면 네, 이럴 때 엔진이 깨어나면서 욱 하고 올라오는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깨어나면서 엔진 공회전이 계속되거든요. 엔진이 깨어날 때도 엔진이 헛돌면서 동력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처음에 딱 가속되면서 엔진이 바로 깨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차를 가속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든 하이브리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디지털 룸미러는, 디지털 룸미러로 지금 뒤에 있는 차를 살짝 보도록 하죠. 당신이 한번 보고 뒤에 차 번호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눈이 사파리 될 정도로 가까워요. 두 뼘이 채 안 되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사파리 돼서 굉장히 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와, 디지털 룸미러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나? 이렇게 보느란 얘기예요. 가까운 데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데 있다가 멀리 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 눈이 피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전에 오히려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는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딜락이나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 디지털 룸미러로 해도 멀어요. 근데 이 차는 앞유리가 이렇게 누웠잖아. 디지털 룸미러로 할 거였으면 이 미러가 여기부터 있었어야 돼. 여기쯤에 붙었다면은 납득이 돼요. 이건 너무 가까워. 초점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우 눈이 너무 피로해요. 제가 이런 차를 탈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야, 차가 너무 조용해요. ASMR 이런 거 하잖아요. ASMR 됩니까? 제가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소음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럭셔리카의 포지션은 절대 아니고 베이직한 느낌의 자동차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급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측면, 후면, 뒷유리까지 다 이중접합 유리로 어쿠스틱 글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깥 소리가 안 들어오죠. 근데 프리우스는 후면은 물론이고 앞좌석 측면도 이중접합 유리를 쓰지 않아요. 앞유리도 심지어는 시끄럽습니다. 앞유리에 비를 맞을 때 소리가 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요즘 신차를 한번 타보세요. 앞유리에 빗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셨어요? 유리창 닦는 소리는 들려. 비가 부딪히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는. 근데 도요타만 들려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유리를 사용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의 유리예요. 그렇지만 도요타는 베이직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예요. 럭셔리가 아닌데 럭셔리하게 만들면 잘못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쿠스틱 글래스 원하면 렉서스 사, 렉서스. 도요타랑 현대랑 똑같은 레벨이면 우린 10,000원 정도 더 줘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랜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고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같은 급의 자동차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름대로 아반떼보다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이 하이브리드 구성은 프리우스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EV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EV 모드라도 엔진이 켜지네요. 이럴 거면 EV 모드가 왜 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EV 모드를 딱 켰을 때 바로 EV가 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이브리드 세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EV로 갈란다 이런 느낌이에요. EV 배터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한 5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한 2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보통 출퇴근할 때 출퇴근 거리가 20km 남짓이다, 그리고 회사에도 충전할 곳이 있다 라고 하면 기름은 한 방울도 안 쓰고 전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갈 때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장거리 갈 때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장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일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다라는 건 있고요. 그리고 모터 힘도 조금 약하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독일 자동차들은 훨씬 비싸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차는 아닌 것 같고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무게는 1570kg,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정말 비슷한 정도의 무게입니다. 실제로 주행해보면 이 핸들링 특성이나 무게 배분이나 딱 아반떼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서스펜션은 더 좋습니다. 뒤쪽은 WC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의 WC본에 대한 애정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WC본이라는 타입을 굳이 뒤쪽 서스펜션에 넣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151마력 2.0L 애틴슨 사이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흡기와 배기의 길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기 가속력이 부족하죠. 대신에 연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비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거 누가 써? 그런 상황에서 도요타는 아주 똑똑한 발상을 해냈죠. 전기 모터를 더한 겁니다. 전기 모터를 더하면 초기에 가속력이 부족할 때 전기 모터로 떼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초기 가속력 어느 정도 확보되고 애킨슨이 RPM 올라가면 그때부터 출력 나오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속 느낌 아주 매끄럽게 잘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이 도요타의 생각이었고,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든 도요타의 아이디어는 100% 적중합니다. 그래서 프리우스 미국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째 프리우스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다섯 번째 프리우스 출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223마력이라는 충분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223마력이면 스포츠카였지 아주 즐겁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핸들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음에 들고요.
가속력도 꽤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 보면 약간 언덕에서 가속하다 보면 울컥 하면서 가속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기어박스는 아주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아주 천재적인 기어박스 덕분에 첫 번째 THS 시스템부터 지금까지 이 THS는 정말 매력적으로 아주 훌륭한 운전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변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완전 무단이면서도 이 가속 느낌이 자트코나 이런 데에 있는 변속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자트코 변속기는 뭔가 헛도는 느낌이 있다면 이 차는 완전히 꽉 잡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하고 또 다릅니다.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도요타는 항상 물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이 변속기 때문에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와 모터와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아주 조화롭게 일어난다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브레이크 느낌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에 전동 펌프를 별도로 붙인다고 해요. 이전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먼저 전기 모터가 회생 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발전기가 되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감속이 되다가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처음 작동되는 그 순간에 압력을 더 넣어서 브레이크가 중간부터 작동되는 것처럼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펌프를 여기다 장착해 놓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브레이크의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데 거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차는 아반떼에는 있는 360도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너무 나빠요. 보통 또 돌리면 가이드 같은 것도 따라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4,990만원짜리 차인데 가이드가 없어요. 도요타는 보여지는 것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고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정말 자동차의 기본기, 정말 자동차의 실속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도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탄 것 같고요. 저는 플러그인보다 더 기대되는 건 저쪽 하이브리드인 것 같은데 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똑같은 컬러의 하이브리드로 넘어왔습니다. 유리창에 김이 엄청 많이 서렸는데 외기 유입인데도 김이 많이 서렸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차 안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두 남자가 있는데 김이 서리나. 오! 차에서 뭐 한 거야? 차에 왜 김이 서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차에서 라면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김이 서리는가? 기본적으로 공조장치에 대한 배려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오토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에어컨이 작동되는가? 작동이 안 되네요. 에어컨을 별도로 켜야 이 안에 습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오토만 누르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조금 섭섭하게 느껴져요. 프락셀을 해볼게요. 앞에 카니발이 가고 있는데 프락셀로 카니발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네요. 이것은 이 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차 카니발이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인 거죠. 과학적인 자동차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오, 쟤 중앙선 너무 너무 과학적인데? 나가는 느낌이 PHEV에 비해서 많이 약하긴 하네요. 출력이 일단 PHEV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엔진은 똑같이 150마력대지만 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196마력,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력도 더 낮고요. 그래서 모터의 힘이 약한 만큼 엔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됩니다.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밟아도 엔진이 바로 깨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입차들의 대부분은 과속 방지턱에서 맥을 못 추죠. 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죠. 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넘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넘는다가 아니라 넘었을 때 불쾌감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타의 특징은 뭔가를 특출나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요타의 특징은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소음이나 진동이나 부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잘 만들어진 게 도요타의 특징, 그리고 프리우스가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주행하는데 연비를 보면 15
1.3입니다.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역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예전에 프리우스 동호회에서 했던 챌린지가 떠오르네요. 연비 대회를 열었는데 그 연비 대회는 뭐였냐면 누가 최악의 연비를 기록하나. 프리우스 가지고서 정말 미친 듯이 밟아도 500km 이상 주행하면 연비가 15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였죠. 최악의 연비를 기록하신 분이 연비가 13km인가? 연비 13km, 와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어떻게 그런 연비를 뽑으셨어요? 이러면서 다들 감탄했다는. 오늘 날씨 알려줘. 오전 기온은 어제와 같은 4도, 오후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5도가 되겠습니다. 인기곡 틀어줘. 실시간 차트를 재생할게요. 음성인식 같은 것도 몇 가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낮춰줘. 온도를 1도 내립니다. 근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트 열선 켜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뭐 아이패드 같은 걸 별도로 붙여놨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한글 음성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음성은 뭘 지원하는 거냐? U+ 드라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 안에 넣어놨어요. 걔가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지니뮤직이 따로 있습니다. 지니뮤직으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U+ 드라이브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용 드라이브 OS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날씨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심지어는 모바일 TV 영상도 보여줍니다.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자동차 회사가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IT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IT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이게 뭐야? 지금 약간 촌스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비율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네시스보다 좋은 비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사실 이게 메인이죠. 이 차의 가격은 3,99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3,990만원짜리 차는 아니죠. 4,300만원짜리 차입니다. 3,990만원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려는 사람이 살짝 염두에 둘만한 차인데 이게 4,300만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쉽게 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 가속이 안 돼. 아니 가속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반떼도 이렇게 가속이 안 되진 않는데 되게 힘들어하네요. 내가 생각했던 가속이 100이라면 60 정도를 해주는 정도의 그런 가속감. 플러그인의 경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확실히 좋았거든요. 하이브리드를 실제로 타보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만든 거네.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온도 조절이 왼쪽에 여기는 있는데 오른쪽엔 없어요. 오른쪽 사람들은 온도 조절하지 말란 얘기냐? 네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똑같은 온도를 맞춰야지. 아니 오빠 나는 좀 추운데 어디 안 여자가 오빠가 덥다면 같이 시원하게 가야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3존은 바라지도 않아. 2존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일본에서 시승했을 때도 아 이렇게까지 대단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역시 도요타는 도요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사실 그거보단 좀 아쉬웠어. 아 물론 장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엄청난 연비 이런 것들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도요타의 자동차 만들기도 사뭇 달라졌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생산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절약적인 부분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단순하게 연비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도 굉장히 멋지게 뽑혀서 이제는 이 스타일 때문에 프리우스를 선택한다 라는 분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